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조이시티에서 주사위의 신 게임 규칙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뭐, 그 전에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예, 저는 2008년에 게임 기획 업무를 시작해서 2013년에 좀 새로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넥슨을 떠나서 조이시티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거를 계기로 이제 조이시티에서 주사위의 신팀 최초 단계부터 합류하여 주사위의 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했고, 현재 개발팀장으로 주사위의 신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주사위의 신을 개발하면서 느꼈던 규칙 설계 과정들을 많은 분들하고 한번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한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혹시 주사위의 신이 어떤 게임인지 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럼 혹시 모드의 마블이나 프렌즈 마블을 해보신 분들은 좀 계신가요? 네, 뭐, 네, 저희 게임보단 좀 많이 해보셨네요. 예, 일단, 네, 이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사위의 신에 대해서 일단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뭐, 주사위의 신은 2015년 10월 15일에 오픈한 게임으로 보드게임 장르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뭐 가장 비슷한 게임으로는 뭐 모드의 마블이나 프렌즈 마블 같은 게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게임들과는 다르게 스킬 카드의 선택이 승부를 좌우하는 것을 테마로 삼았으며, 현재는 이제 시티 오브 다이스 업데이트까지 진행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뭐 성황리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주사위의 신이 좀 어떤 나라에서 가장 잘 되었는지 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뭐 당연히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아자찬을 하자면 홍콩에서 상당히 잘 나가서 올해 게임 선정도 되고 뭐 며칠 순위 3위 안에도 들고 하면서 뭐큰 성과를 거뒀고요.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본론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주사위의 신의 초기 버전을 어떻게 만들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떤 장르의 게임을 만들까, 어떤 핵심 컨셉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이 수많은 장르들 중에서도 뭐 액션, 어드벤처, 카드, 호러, 뭐 여러 장르들 중에서도 저희 개발팀은 보드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으로 장르를 최초에 결정했는데요. 저희가 이 장르를 결정한 이유는 보드게임은 아무래도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게임을 할때 여러 가지 조작의 제한 같은 게 있지만, 보드게임은 조작의 제한 없이 자동 플레이나 이런 거 없이도 본래의 게임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이게 저희 팀에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한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자는데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는 보드게임만으로는 다른 기존에 있던 모드의 마블이나 뭐또 다른 보드게임들과 유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사 보드게임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TCG처럼 스킬 카드를 한번 사용하는 것을 접목해보자 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차별점 하나를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네, 뭐그 포인트를 삼았으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 단계 개발팀이자 한 5, 6명일 때 진행했던 아이디어 스케치인데요. 이런 가벼운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도시도 막 마음대로 지어보고 UI도 배치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초기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나누면서 좀 의견을 본격적으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저희는 이 강연의 주제인 페이퍼 버전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좀 페이퍼 버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네, 뭐 일단 페이퍼 버전에 대해서 먼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보드게임 장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많은 보드게임 제작 과정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종이로 직접 게임 규칙을 만들 수 있게 제작을 하는 과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게임의 완성을 향해서 개발에 달리게 되면은 이제 잘못 만들었을 때 프로그램 아트 또는 여러 가지에서 이제 개발 로스가 꽤 커지는데, 그 전에 게임의 기본 규칙이나 재미를 일찍 적은 비용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많은 개발팀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저희는 그 규칙과 재미를 비롯한 토대를 개발팀 전체가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과정으로 삼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예. 하스스톤 2014 GDC 강연의 자료 중 하나인데요.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페이퍼 버전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었던 것을 발표했고,
실제 저희가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할 때 이 강연이 좀 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예, 뭐 이렇다면 이제 페이퍼 버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한 스킬 카드를 먼저 디자인해드립니다. 저희 게임의 최대 특징인 스킬 카드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뭐 이제 버프, 디버프, 이동, 상대행동, 강제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카드로 만들어내고,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아트에 공수 없이 저희가 이제 기획팀에서 내부적으로 종이로 인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단순하게 종이로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섞거나 뒷면이 티가 나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시중에서 파는 프로텍터를 통해서 뒷면에 씌워가지고 좀 쉽게 섞을 수 있고 티도 잘 나지 않고 구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처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가볍게 그렸던 아트 스케치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종이로 지도를 만들고, 이제 이런 형태의 종이가 완성된 경우는 여기에 설명을 드렸듯 UI상 스킬 카드를 넣을 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그 공간들을 감안해서 이제 캐릭터의 허드나 이런 것들이 가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당 공간을 확보하면서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말이나 주사위나 코인이나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필요한데요. 예, 이런 오브젝트들은 위 스샷에 보이듯 뭐 아그리콜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에서 이제 간단한 구매를 통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해서 실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퍼 버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뭐 지겹도록 게임을 해야겠죠. 이제 기획팀도 부르고 프로그램팀도 부르고 아트팀도 부르고 저희는 대표님까지 불러서 게임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초반에 열심히 한번 무작정 플레이를 해봤더니 재미있을 줄 알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걸로는 페이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을 할 때 모두의 마블이나 또 다른 저희 주사의 신이나 프렌즈 마블 같은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남의 땅에 도착했을 때 통행료를 납부하는 거는 실제 보드게임에서는 게임이 알아서 돈을 계산하고 이동시키게 되지만 페이퍼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일일이 돈을 보고 계산을 하고 종이를 세고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이제 실제 페이퍼 버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게임이 자동으로 이거를 계산해 주는지 아니면은 유저가 직접 주사위를 던지고 스킬 카드를 쓰는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행동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도 피드백을 줄 때 이게 게임이 유저가 직접 행동을 해서 지루한 것인지 힘든 것인지 아니면은 게임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 부분을 진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귀찮고 힘든 것인지를 좀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내부적으로 좀 많은 논의를 했고 게임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부분과 유저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직접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네, 뭐. 예, 저희 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시뮬레이터를 제작을 했는데요. 즉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게임 내에서 통행료가 이동하거나 뭐 세금을 납부하거나 하는 등의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줄 행위들은 페이퍼 버전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터의 버튼을 클릭하고 클릭한 결과값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를 하면서 내가 주사위를 굴리거나 스킬 카드를 사용하거나 하는 직접 게임 내에서 해야 하는 행동들은 페이퍼 버전으로 남겨두면서도 게임에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원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팀 내에서 피드백을 받을 때도 아 이건 어차피 게임 내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제 뭐 귀찮거나 이렇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좀 손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좀 더 피드백이 정교해질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짧게 요약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버전을 만들 때 최초의 기본 장르와 그 장르에 차별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일종만 선정을 했고 그 일종을 바탕으로 컨셉 시안을 작업한 다음에 페이퍼 버전을 개발하고 페이퍼 버전 내에서 이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진행해줘야 할 부분을 시뮬레이터를 통해 분리함으로써 초기 버전을 일단 개발하는 데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페이퍼 버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소개했다면
이제 보드게임의 저희의 핵심 기능인 스케일 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녹였을까, 페이퍼 버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녹였을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게임의 최대 차별점은 TCG처럼 스케일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케일 카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얻어야 할까요? 뭐 정해진 턴마다 특정 블록에 도착했을 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는 고민이 많았고, 첫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네. 정말 마법의 단어죠. 네. 적절한 빈도수를 쓸 수 있게 만들자. 뭐 내부적으로는 뭐 너무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이게 보드게임이 아니라 그냥 카드게임이다, 즉 많이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또 너무 적게 쓰게 되면은 다른 보드게임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이제 스케일 카드가 비중은 있지만 그래도 보드게임의 특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빈도수라는 초기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고, 이런 초기 목표를 설정했다면 앞서 말했듯 네, 실제 사용 가능한 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그거를 저희가 만든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통해 수차례 플레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기획팀, 아트팀, 프로그램팀 할 거 없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장점, 단점을 각자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점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까 토론을 하게 되고, 그 단점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뒤에 그 방법으로 이제 다시 플레이를 반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뭐 당연히 뭐 수십 판, 수백 판의 플레이를 했겠죠. 네. 그렇게 된 결과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았던 거는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첫 번째로는 정해진 턴마다 스킬 카드를 획득하는 방법이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큰 장점으로는 앞서 말했듯 스킬 카드의 획득 시점을 정해진 턴마다 받기 때문에 유저가 정확하게 정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턴마다 주면 된다를 통해 적절한 빈도수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이게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이제 10판, 20판, 30판을 하다 보니 새로운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스킬 카드를 획득 시점이 고정되면 항상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초반에 사용하기 원하지 않는 후반에 좋은 강력한 카드를 얻게 되면 개발팀 내부에서는 아무도 초반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스킬 카드 사용 빈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역발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스킬 카드를 다 갖고 가자, 뭘 귀찮게 고민하냐, 그냥 다 갖고 있으면은 초반에 필요한 카드는 초반에 쓸 수 있고 후반에 필요한 카드 후반에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당연히 전략적으로 원하는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가 적당한 수준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역시나 이 방법을 반복한 결과 유저가 초기에 카드를 세팅한 콤보를 쉽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드게임이나 주사위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최적화된 스킬 카드 조합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냥 뭐 하스스톤에서 마치 원하는 카드가 쭉쭉 뽑히는 것처럼 스킬 카드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고 게임이 손쉽게 흘러가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방식들을 계속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뭐 꼭 두 가지 방식의 단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점만을 한번 합쳐보는 방식은 어떨까? 네, 뭐 정해진 턴마다 카드를 획득하는 방법과 최초에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에서는 각각 명확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저가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유저가 필요한 카드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것에 착안해서 퓨전을 시켜가지고 처음 들고 갈 카드는 유저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 이후는 정해진 턴마다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되면은 최초의 유저가 좋지 않은 카드를 받아서 쓰지 않는 문제점은 해결되면서 그 이후에 유저가 무작위로 일정 턴마다 카드를 받기 때문에 최적화된 콤보는 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저희의 이제 목표로 했던 게임성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결과는 실제 라이브 서비스 때도 위와 같이 스타트 카드 3종과 나중에 무작위로 획득하는 카드 6종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방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페이퍼 버전을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이제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면 계속 코딩을 바꿔가면서 하는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페이퍼 버전은 개발팀 내에서 룰만 정하면은 누구의 작업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손쉽게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개발 전에 이 부분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의 핵심 시스템인 스케일카드를 언제 얻을 수 있을지를 얻었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죠.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결정하기 위해 저희는 일단 기존의 보드게임에서의 흐름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드게임에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내 턴이 되면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럼 캐릭터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도착한 블록에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면 뭐 도시를 얻든 통행료를 납부하든 뭐 황금 열쇠를 획득하든 세계 여행을 하든 감옥에 가든 각각에 대해 효과를 거두게 되고 최종적으로 턴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이 각각의 타이밍 중에 어떤 타이밍에 스킬카드를 쓰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위와 같습니다. 주사위를 굴리고 이동하고 이벤트가 발생하고 턴이 종료되는 과정에서는 유저가 중간에 스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개입하게 될 경우 흐름이 끊기는 부자연스러운 문제점이 생겼지만 내 턴이 시작되고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는 유저가 이제 주사위 값을 고민하기 전에 스킬카드를 고민하고 사용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스킬카드를 적절하게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 당연히 바로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이제 내 턴이 되면 카드를 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주사위를 굴리고 이동하고 당연히 액션의 효과가 발생하고 턴이 종료가 됩니다. 그 결과는 내부적으로 뭐 속이 시원하게 만족이 되면서 저희의 핵심 컨셉이었던 스킬카드까지 페이퍼 버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내부적으로 녹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핵심 기능 녹이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최초의 페이퍼 버전은 기존 저희가 원했던 장르적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페이퍼 버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차별화 요소를 도입하고 그 차별화 요소를 반복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을지 장점, 단점과 기존의 게임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해당 부분을 장르적으로 잘 녹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핵심 시스템을 녹이는 것까지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페이퍼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인 귀찮은 룰 한번 간소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존 보드게임에 카드를 사용하는 룰이 추가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 스킬 사용에 추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기존 보드게임보다 당연하게도 플레이 타임이 증가하게 되고 사용자는 주사위 값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스킬 카드까지 고민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요즘에 자동전투도 돌리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요소로 인해 늘어난 피로도를 다른 곳에서 줄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는 똑같이 페이퍼 버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페이퍼 버전에서 게임할 때 저희가 직접 하기 귀찮았던 부분은 실제 유저도 귀찮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개발팀에서 우리가 뭐가 가장 귀찮았나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구입하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합니다. 빈 도시에 도착하면 땅을 살지 말지 유저는 고민하고 땅을 사게 됩니다. 또는 내 도시를 다시 방문했을 때도 건물을 더 추가로 건설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귀찮을까?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저는 사실 저희가 보드게임을 할 때 경험을 잘 생각해보면 빈 도시에 도착할 때 어지간하면 땅을 삽니다. 돈이 있으면 사고 돈이 없으면 안 삽니다. 제가 주변의 사람들이나 FGT를 해봐도 사실 돈이 있는데 안 사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개발팀 내부도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빈 곳에 도착했을 때 유저는 어차피 살 건데 매번 팝업을 물어보게 되고 그 팝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 귀찮다. 그냥 빈 곳에 도착하면 땅 공짜로 사자. 이게 얼마나 편할까 내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이 이제 빈 도시에 도착하면 그냥 토지를 공짜로 주고 턴이 끝나는 식으로 자동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귀찮은 점 하나를 절약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엔 특히 페이퍼 버전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땅을 살 때 이제 토지 증서도 받고 뭐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귀찮았던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개발 프로세스에서 옮겼을 때도 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빈 땅을 사는 것도 귀찮았는데 당연히 내 도시에 다시 도착했을 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귀찮겠죠. 하지만 내 도시에 다시 도착했을 때 업그레이드는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야 한다는 점인데요. 도시의 통행료가 초반부터 비싸면 게임이 일찍 끝나지만 초반에는 저렴하고 뒤로 갈수록 천천히 통행료가 올라야지 이제 유저가 적정한 플레이 타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매번 내 부동산을 다시 사는 거는 귀찮다. 그냥 출발지를 통과하면 한 단계씩 공짜로 일괄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주면 어떨까 라는 거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빈 도시에 도착해도 땅을 공짜로 주고 출발지에 도착해도 출발지를 지나칠 때 그냥 자동으로 건물 추가를 하게 되면서 모든 건설 단계가 유저의 개입 없이 그냥 빈 도시에 도착하고 출발지를 통과할 때마다 자동화가 되는 방식을 통해 건물 건설의 귀찮음을 일거 해소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이걸 건설 간소화 프로세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최대 장점은 유저가 보편적으로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부분을 간소화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시간 대신 스킬카드에 대해 좀 더 고민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배려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게임과는 이제 전혀 다른 룰이 생기면서 저희 게임만의 또 다른 차별점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다른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아, 주사위에 신은 스킬카드만 있는 게 아니구나. 건물도 공짜로 지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다르구나 하는 점들을 느끼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큰 이득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귀찮았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파산할 때 땅 어떤 걸 팔아야 될까요? 였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을 하게 되면 돈이 없을 때 이제 무슨 땅을 선택해가지고 판매하고 돈을 받아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부에서 이제 최적의 부동산 매각 조합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귀찮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이미 불리한 유저가 땅을 팔게 되면 실제로 게임 내에서는 더 불리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유한 부동산이 더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이 귀찮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누군가 말했듯 그냥 공짜로 돈 한번 빌려주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한번 도입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게임들은 A조합, B조합, C조합도 어떤 조합대로 매각을 할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파산을 결정하게 되지만, 저희는 그냥 대출을 받거나 게임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서 좀 심플하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대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서 이제 유저가 자신의 부동산을 손실하지 않으면서도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고, 그냥 포기할지 더 할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으면서 복잡도는 간소화되면서도 좀 더 손쉽게 게임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귀찮은 룰 간소화를 짧게 요약드리면, 저희가 종이로 했을 때 귀찮았던 부분은 실제 유저가 모바일로 할 때도 귀찮은 부분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 어떤 부분이 귀찮았는지를 체크하고 그 귀찮은 부분들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첫 번째로 진행하고, 그 간소화를 통해서 저희 게임만의 큰 차별점은 아니지만 마이너한 차별점들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짧게 무의미한 행동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의미한 행동이란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저가 행동을 했는데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드게임에서는 내 도시에 도착하면 추가 건물을 건설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는 앞서 말했듯 자동화를 하게 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게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내 도시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저가 행동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문제점이 역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그럼 기존의 게임들은 내 도시에 도착했으면 무슨 일을 했나 살펴봤는데, 돈을 내고 건물을 추가 건설합니다. 왜? 도시의 통행률을 높여주고 싶어서. 그렇다면 저희도 그냥 도시의 통행률을 높여주는 절차만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배팅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 도시에 다시 도착하게 되면 그냥 심플하게 통행료를 배수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내 재산을 투입해서 이제 배팅의 배수만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간소화되었지만 내 도시를 다시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선택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앞에서 룰을 간소화한 부분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재점검하면서 유저의 행동에 맞는 게임 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은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라는 시드마이어의 말이 있는데요. 저희도 그 말처럼 내 차례가 시작할 때 어떤 스킬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선택지를 부여하고,
주사위를 굴릴 때 어떤 곳을 목표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를, 도착한 후 배팅 및 인수와 같은 기회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게임 종료가 아니라 대출을 통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저의 모든 행동이 의미있고 흥미로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도 뭐 의미있고 흥미로운 선택으로 가득한 게임 규칙을 설계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